자, 평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십니까. 아니, 아침마다 고생하시네요. 네. 세상이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일이 없어지시나요? 아니, 그렇죠. 네. 저희는 항상 네. 입장이 확실합니다. 예. 네. 그 요즘에 이 좀 지난 얘기죠. 사실은 윤석열 제가 부산 영화제가 얼마 전에 있었죠. 네, 14일 날 끝났습니다. 네, 네 거기서도 좀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뭔가. 뭐 표현의자유 문제나 특히 이제 영화제 쪽은 그 강릉 영화제하고 평창 영화제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네. 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없어졌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넓게 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아, 정치적 자본적 탄압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의 향방과 상관없이 뭐 문화 문제나 환경 문제는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네네. 아, 권력이 바뀌면 오래된 행사나 네. 또는 지속 가능한 행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불분명하게 폐지하는 것은 좀 사실 올바르지 못하죠. 김진태 도지사가 아, 어쨌든 그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고요. 평창 영화제를 없애겠다. 뭐 평창 영화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또 좌파 영화제고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평창 영화제 조직위원장이 문성근 씨였으니까 아무래도 좀 뭐 차이는 있겠죠. 김진태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없앤 게 작품이 그거 하나군요. 벌써 그렇죠. 평창 영화제 없어졌고 강릉 영화제도 사실은 권성동 의원 지역구죠. 그래서 거의 직결돼 있구만요. 네, 이제 보수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강릉 영화제 역시 이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없었죠.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는 괜찮습니까? 박형준 시장이 됐는데. 그건 국제적인 영화제 아니에요? 이제 부산 영화제. 서로 좀 조심하고 있겠죠. 네. 부산 영화제도 상당히 조심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그때 부산 영화제 할 때 그 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것 좀 전에 그게 이제 그 정권 때인가? 네. 그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에도 없어지셨 했고 네. 잘 모르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서병수 시장이죠. 네. 그리고 그 당시 다이빙벨 사태가 있었고 다이빙벨 문제가 박근혜 세월호 그 다이빙벨이죠. 네, 정권의 예. 가장 그 아클레스건이었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부산 영화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부산시가 이제 영화제에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규모 행정 부서니까. 아마 그걸로 약한 곳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집행위원장을 뭐 바꾸느니 마느니 뭐 그게 이제 이른바 부산 영화제의 다이빙벨 사태였죠. 그리고 그것의 그 혼란기에 그 부산 영화제가 중단될 위기였거든요. 그 구원투수로 나간 등장한 것이 강수연입니다. 배우 강수연. 강수연 씨가 굉장히 고생을 했죠. 심적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부산시하고의 어떤 갈등만이 아니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부에서도 역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뭐 지금 예컨대 교통방송이 서울시가 지원을 안 하니까 김어준 MC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김어준이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건 네. 아닌데 교통방송 내부에서도 사실 김어준만 나가면 다른 프로는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갈등을 조장하게 되죠. 일종의 그 노자 모순이 아니라 노노 모순, 그러니까 노노 싸움이 벌어지게끔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부산 영화제도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네. 강수연 씨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볼 때 강수연은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사망했죠. 강수연 씨가 그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었군요. 그렇죠. 이제 저희 영화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아마 대중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모르실 테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뭐 연설할 기회만 있으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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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유만 외치잖아요. 그냥 해외에 나와서 자유 국내에서 자유 그냥 뭐 자유 대통령이라고 네. 생각하나 봐 저희가. 그거는 뭐 저 브라질 보소나루도 그랬고요. 네. 지금 아마 뭐 터키 에르도안이나 필리핀의 예전에 그 배우 출신 대통령 두테르테. 네. 다 그런 얘기 했었죠. 아, 자유자유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럼요. 원래 자기 자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자유 얘기했죠.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의 자유? 그렇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만인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만인의 자유를 얻으려면 사실 많은 균형점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사색과 고민이 필요한데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했던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그 윤석열 차 얘기가 뭐 네. 주된 얘기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많이 지금 시간이 지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러나 얘기하더라고요. 어제요 만화가단체 네. 협회 분들이 그렇죠.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부천이 네. 애니메이션 장르가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사실은 그 산업을 키웠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영화제도 있고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있고 그리고 만화가 협회가 대부분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모여 있고요. 아, 그래요? 예전에 김만수 시장 시절에. 김만수 네, 시장. 사실 부천 국제 영화제나 부천에서 그런 문화 콘텐츠의 어떤 산업을 키운 그 주인공은 민주당의 그 민주당 출신의 김만수 시장이에요. 아,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네, 그 젊고 비교적 유능하고 제가 김만수 시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되겠습니다.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좀 문화를 아는데 이렇게. 아. 지금 아마 장관이 좀 그런 타입 같은데요. 박보균 장관? 네, 네, 문화를 좀 안 돼요, 그분이? 해외 좀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 네. 아, 해외 다니면 그러니까 뭐 영어 잘하면 법무부 장관 되고 하여튼 뭐. 뭐 하여튼 네. 그러니까 뭐 좀 자기도 좀 봤다 이런 거니까. 근데 김만수 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안 했어요. 난 잘 모르고 이렇게 자기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령도 있고 뭐 이런 법규가 많잖아요. 그걸 피해가는 것들도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했고. 네네. 그때 애니메이션 산업이 부천에서 컸어요. 아. 그 사실은 여러분들 한국의 애니메이션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지표입니다. 문화 쪽에서. 그러니까 그게 다 특수효과의 어떤 상상력이 되기도 하고. 연관 산업도 상당히 그렇죠.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되는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애니메이션적 상상력이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판타지 영화나 뭐 SF 영화의 모든 그 기초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부터 이제 고등학생 때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얘가 재능이 있는 애고 그런 재능이 있는 애를 키우는 게 사실 맞죠. 저는 이번 일로 그 친구가 트라우마를 갖지 않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 교감 선생님 인터뷰를 했던데 네. 교감 선생님이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불러서 걱정돼서 네. 담담하게 네. 어? 걱정하지 마세요. 성적도 아주 우수하고 네. 재능도 아주 뛰어난 네. 그런 평가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겠죠.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까지는 아니어도 똑똑한 지도자라면 안 건드려요.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건드리면 이게 여러 가지 이 파생적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건드리죠. 근데 박보균 장관이 왜 건드렸어요? 똑똑하지 않으니까요. 똑똑하지 않아요? 아니 뭐 또 중앙일보 대기자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좀 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아~ 네. 이제 거기에 본인도 아마 자책골이라고 좀 생각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도 문체부에서는 지금 전혀 물러서지 않고 징계하겠다는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애니메이션 그 지원도 안 한다고. 만화산업진흥원인가요? 어쨌든 그 진흥원을 징계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끊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 게 예산이거든요. 부산 영화제가 말을 안 들으면 뭐 예컨대 부산시가 한 70억 정도 예산을 주는데 깎겠다 이런 거. 없애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사하다. 그렇죠. 치사하죠. 한마디로 치사해. 어? 평창이 그 돈이 자기 돈인 줄 아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평창이나 강릉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민의 세금이고 국가의 그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걸 낭비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평창도 없애겠다가 아니라 예산 지원 중단하겠다. 이 시작은 그렇게 하죠. 예산 중단 지원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쪽도 판단을 저희 쪽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문화 쪽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그런 식의 휘둘림을 좀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의존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100% 예산을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영화제나 전국의 많은 행사, 전국의 많은 이런 문화 단체들이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고요. 네. 어쨌든 자생성을 좀 가지려고 해야 되고 51대 49 정도의 어떤 포션으로 민간 자본도 들어가 있고 또는 그 사회에 활동하는 액티비스트들의 자본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다양하게 구성돼야지만 이제 그 말이건 부천 만화 지금 부천 만화 그 만화제입니까? 예, 만화 진흥 예. 아니 거기서 이제 그 우리 고등학생의 그림을 사파를 이제 네. 상당히 검열식의 네. 그런 압박을 넣은 게 정식 명칭이 그 전시회가 부천 만화 뭐
전시회인가요? 네, 만화 페스티벌. 네. 그럼 우리 이거 부천의 시민들하고 우리들이 네. 펀딩해서 그 계속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합니다만 문화가 이게 투쟁성만 가지면 재미가 없고요. 이거를 사실 문화적으로 풀어야 되고 재미있게 또는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자본의 구성을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미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뭐 예컨대 이제 영화제 말씀하셨으니까 뭐 페스티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전적으로 지자체의 예산 100%로 의존하면 이렇게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50% 정도는 독지자 또는 또 시민의 자발적 자금 또 기업 저는 건전한 대기업 또는 건전한 기업의 자금이 자본이 이런 문화 행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근데 큰일 나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네. 성남 FC 사건 네, 보셨어요? 네. 큰일 나 이제 압수수색 당해. 그런 일들을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사회가 구성될 때 관만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사회 구성할 때 지자체나 국가 중앙 자본이 들어오면 그들이 임명한 이사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이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를 다양하게 구성하면 흔히 얘기하는 네. 총회에서의 표싸움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 영화제를 또는 이 행사를 없앨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여부를 두고 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지겠죠. 그런 게 사실 민주화적 절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만들어야 돼요. 평론가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애니메이션 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것이 연간 산업도 엄청 나고요. 네. 거기에서 네. 유발되는 생산 효과도 엄청날 테고 네. 네. 그것이 상당히 토대가 되는 네. 단순하게 그냥 창작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웹툰이라 그럽니까? 네. 네. 웹툰 산업 자체도 그런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작품이 카툰이겠죠. 아, 카툰. 네, 아, 카툰이고 이제 다 연결돼서 이제 웹툰까지 가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드라마가 네.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카툰을 그리던 애들이 네. 웹툰을 그리겠죠. 근데 웹툰의 이야기를 드라마가 다 차용해서 뭐 여러분들 보시는 맞아요. 레거시 그 방송국 KBS, MBC, SBS의 드라마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나 맞아요. 또는 지금 뭐 여러 OTT나 또는 케이블 TV에서 만드는 드라마들이 다 웹툰 드라마거든요. 예컨대 여러분들 보셨던 작품 중에서 범죄도시를 만들었던 강윤성 감독이 만든 또 두 번째 작품이 있었어요. 그런 건 완전히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죠. 웹툰을 보시면 카툰에서 시작한다는 게 이게 컷 하나잖아요. 아, 카툰이랑 컷 하나. 컷 하나. 그러니까 웹툰이 컷으로 연결돼 있죠. 만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영화로 편집할 때 컷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컷의 감각을 가지면 드라마를 찍거나 영화를 촬영하겠죠. 그러니까 그 만화가 보여지는, 만화 전체가 보여지는 것 하나하나의 프레임이 영화를 찍을 때, 동영상을 찍을 때 컷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만화를 보고 웹툰을 보고 카툰을 보면서 컷 하나를 보면서 거기서 상상력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막으면 네. K-컨텐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컨대 아까 안민석 의원은 무슨 국회 무슨 교육위원회 전에 문화체육관 네, 그렇죠. 했어요. 네. 이분이 무슨 국토 뭐 이런 쪽이라면 뭐 이렇게 뭐 모르셔도 되는데 문광위 쪽 네, 교육위 네, 네. 또 문광우 장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좀 알아야죠. 아마 안민석 의원은 알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네. 예를 든다면 윤석열차를 이제 우리 고교성이 이제 그걸 네. 이제 그걸 카툰이죠? 네네. 카툰이죠? 네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기관지를 조종하는 장면 네. 뭐 또 거기 한동훈 장관이 칼을 들고 휘두르는 장면 그걸 프레임을 몇 개로 연결하면 동영상이죠. 그 다음에 그게 드라마가 되는 네네. 거고 윤석열처 영화가 되는 거네. 만화를 보시면 이게 휘리릭 하면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게 프레임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뭐 이런 등등의 소설을 보면 맨 끝에 그 9.11 테러 때 그 빌딩에서 추락하는 남자를 네. 찍은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사진으로 발견돼 그 책은 거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추락하는 지점이 맨 처음 사진이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의 사진이 맨 위에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펼쳐지면 그 사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가가 그 죽은 희생자를 살리고 싶었으면 희생자들을 살리고 싶었으면 거꾸로 배치를 해놨어요. 책을 쭉 펴면 그 사람이 다시 올라가요.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컷 하나에 컷 하나에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것이 만화가 됐던 영상이 됐던. 통화 많이 말씀 들어보니까 한 고교성의 네. 이 창작물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관여하고 이것을 뭐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만화 산업, 애니메이션 네. 산업, 네. 이런 예술 산업을 통한 우리 경제 문제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만화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일본은 이제 특히 2D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것에 대응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기기 위해서 할리우드가 3D 쪽으로 치중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토토, 이웃집 토토로 이런 그, 이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은 또 그것에 네. 대응해서 2D를 더 스토리와 2D의 어떤 그 질감을 더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꾸 표현의 자유를 한마디로 네. 평론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거네. 네, 똑똑하지 네? 않아서. 네. 똑똑하다는 네. 건 다르잖아요. 그건 유능 무능에 대한 문제고. 그렇죠. 무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짓거리 한다. 제가 봤을 때 주변에 네. 저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 같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참모라면 아, 냅두십시오. 아, 그 지금 그거 건드리면 5년 갑니다. 이거 계속 언급될 거거든요. 그렇지. 네. 여러분들, 그 독일이 제4제국이 무너지고요. 1918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졌거든요. 1933년에 히틀러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8년에서 33년이니까 한 15년 정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바이마르 문화가 최고였어요. 그때 독일의 문화가 최고였습니다. 건축의 바우하우스 나왔죠. 그다음에 영국의 브레이트 나왔죠. 등등 음악, 미술, 영화. 영화엔 여러분들 우르나우라고요.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를렌 디트리라는 여배우도 독일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18년 사이에서 33년 사이에 독일 문화가 완벽하게 꽃피웠거든요. 그리고 히틀러가 나왔어요.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자유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지금 K-콘텐츠가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두려워요. 바이마르가 15년 정도 집중적으로 꽃피우다가 히틀러가 나왔거든요. 지금 K-콘텐츠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자칫 새로운 독재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신호나 시그널이나 징조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바이마르, 히틀러. 네. 그다음에 우리 마치 그 민주정부의 윤석열. 예, 어둠이 오기 전에 막 잠깐 막 석양이 불타듯이 뭐 그런 징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뭐 뇌피셜이 된다, 뭐 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문화부 장관께 드릴 수 있는 고언이라면 이런 역사적인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K-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말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실증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실증적으로 보여주면 돼요. 뭐, 아, 고등학생이 그런 걸 뭐 그럽니까. 뭐, 애들이 그런 건데 아 발칙하네요. 뭐. 그 표현의 자유 좀 얘기하죠. 좀 추상적이고 좀 넓은 의미입니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왔고 우리 한국의 표현의 자유라는 건 여러 영 다 포함되는 겁니다만 네. 지금 문화계에 계시니까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위축되면 안 되거든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억압은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 눈에 보일 때가 이제 띄엄띄엄 보여지는 거고요. 위축은 일종의 만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이거 이렇게 그리면 또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쓰면 뭐라 그러지 않을까? 네. 서울의 소리에 출연하면 조직에서 내가 징계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막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애니메이션 심사도 많이 하고 슬픈 만화도 심사하고 단편 영화도 심사하고 다 하잖아요. 심사할 때 보면 600편, 800편 들어온 영화 다 똑같아요. 다양성이 줄어들고요.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치 이게 물과 같아서 물과 공기 같아서 뭐 아이고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야 전두환한테 생각해봐 뭐 이러거든요. 전두환한테 생각하면 무지하게 좋아졌죠.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공기가 멈추거나 딱 한 번이라도 물이 썩거나 이런 맞아요. 사람 죽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딱 한 번이 되게 중요한 거여서 그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수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문화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뭐 지금 거기 시니어시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처할 생각이세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그 이런 거 있거든요. 저희를 끝까지 몰지 마라. 저희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 적당한 거 저희가 잘 버티거든요. 아이고, 또,
자기가 열심히 하면 또 좋은 작품 보여주면 되고 막 이러니까 아. 그랬는데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그 어제 기자회견도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 만화 네. 사람들이. 네. 벼랑 끝으로 몰면 저희가 사실은 제일 돌아서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일 수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정신적인 접근을 하잖아요. 많은 대중들에게. 감성적 어프로치를 하고. 요걸 한번 돌아서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돌아선 감성을 다시 바로 세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희를 벼랑 끝으로 몰지 마시라. 저희가. 그만해라, 이제. 그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어? 네, 적당히. 그렇게 어린 시절에 중용의 미학도 배웠을 텐데, 적당히 해야지 이거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아는 척 하지 마시라. 행정가 분들께서는 똑똑하신 분들인 거 알고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인 거 알고, 유학도 갔다 오신 분들인 거 알거든요. 열심히 행정하시고, 법규 잘 하시고, 정비하시고, 저희 쪽에 이름 뭐랄까, 여긴 좀 약간 큰 저수지 같은 곳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기도 잡고, 옆에서 밥도 해 먹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너무 간섭하시거나 아는 척 하지 마시라. 저희가 끼워줄 때 끼어라, 들어와서 놀아라. 이거죠. 저희는 함부로 안 끼워주고. 근데 가끔가다 뭐 대통령 시인가 뭐 개장한다 그래서 초대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깐느에서 상을 탄 감독과 배우들을 무슨 국방부 앞 용산에 잔디밭에 모아서 그 판넬을 세웠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거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었어요. 판넬은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휘관한테 보고할 때 판넬 이거 넘기고 판넬 이거 하잖아, 이거 이 지휘봉으로 아, 맞아, 하잖아요. 맞아, 맞아. 요새 영상 시대, 멀티비전 시대 판넬이 와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야 이건 정말 구태고 상상력에 저급한 상상력의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전시 기획도 많이 하고 그러셨다는데 좀 세련되게 해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하나 가지고, 일러스트 하나 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핍니까? 네. 한심하죠. 그리고 또, 네. 그리고서 또 놀 때는 꼭 그 연예인도 불러달라 그리고. 정말요? 아, 그러잖아요. 다 뭐 배우 불러달라 그리고, 뭐 이런 뭐 작가 불러달라 그리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놀려고 할 때, 파티하려고 그럴 때. 그좀 그냥 잘 즐기시고, 네. 그냥 잘 놔두시면.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 저게 제가 트럼프의 말에 동의하는 거 딱 한 가지잖아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다. 방위비 분담금 늘려라. 그래서 후자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다녀보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제가 20년 전에 동경영화제, 도쿄영화제를 가서 느꼈던 것을 지금 제가 요새 가잖아요. 도쿄영화제 끝났어요. 정말로. 거기에 비하면 부산영화제나 한국의 영화제나 이런 쪽들이 엄청나게 풍성해졌습니다. 이게 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던 결과고요. 중간중간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뚫어줘서 그래요. 중간에 좀 막혔지만 우리가 한번 뚫린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뚫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백도를 못 시킵니다. 거기에서 BTS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BTS도 사실은 여러분들 저 같은 기성세대들은 노래를 잘 모릅니다만 그 친구들이 불렀던 몇 가지 노래는 정말로 대중들이 다 좋아. 이번에 부산에 그 5만 공연, 5만 명 공연 왔을 때 제가 부산에 있었고요. KTX 안에 일본, 대만, 그 외국 분들 천지고요. 일본에서 전 세계 뛰었잖아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쌓였던. 그렇죠. 전 세계를 뛰어야지만 그 공연장에 오는 청중들을 데려올 수 있을 정도니까 그게 파급 효과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욕한 거를 한 번에 상쇄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네, 젊은이들. 그러네.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진 거를 한 번에 전 세계를 타고 거기 일본의 아줌마들, 일본의 여성들이 오거든요. 그거를 뭐 아주 애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좋으면. 대통령이 망신시키는 거를 우리 문화계에서. 그거 한 방에 해결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오동진 평론가님 시간 되실 때마다 네. 뉴스 코멘트리에서 좀 모셔야겠습니다. 모셔갖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네. 예,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소리만 나오면 이제 다른 방송 못 하겠죠. 왜? 아니 지금 이게 아니 그 굉장히 그
급진적 방송으로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예. 아니, 오동진 평론가님 급진적이세요? 아, 그래서 보수적 좌파세요? 극좌세요? 그, 그러니까 보수적 방송은 아니잖아요. 여기. 아유, 우리 합리적으로. 합리적 방송. 그래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져 왔고요. 네. 지금 뭐 막 오고 싶어서 지금 우리 저 조현출이 항상 리스트 작성하고 있어요. 21세기의 김구라고 부르시는 여기 대표님. 네. 레디컬 하시죠. 네. 전, 네. 확실하시죠. 네, 확실하시죠. 확실하시죠. 그거는 뭐 예. 필요한 예. 시대적인 어떤 그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하는 거를 아. 이제 어르신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백은종 대표님 좀 웹툰 카툰 좀 해갖고 나중에 예. 드라마 같은 거 잘 만들어주시면. 좋죠.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드라마의 인물 캐릭터가 되실 만한 분이고 지금. 예. 아니 본인이 캐릭터화를 하셨어요. 쓰고 다니시는 모자, 입고 다니시는 예. 의상. 아. 그러니까 본인이 캐릭터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유명하신 고경일 만화가라든가 그렇죠. 고경일 씨, 네네. 최재영 씨라든가 네네. 이런 분들 좀 모시고 와서 네. 네, 알겠습니다. 무궁무진한 그 만화와 카툰과 웹툰과 애니메이션의 그 시대를 한번 감상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죽하면 웹툰 때문에 뭐 잡지가 막 이슬람 아 그, 맞아 그런 일이 그, 있었죠. 테러리스트에 맞아. 의해서 폭파되고 폭탄 테러 나오고 표지가 다 카툰이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박보균 장관이 그 프랑스 그 웹툰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야? 그럼 무섭다고 해야죠, 그러면. 잘 대해줘야지. 네, 잘 그걸 맞춰주고. 돈을 자르고 치사하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평론가님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오랜만에 아침에 나오니까 힘드네요. 그래요? 네. 불러주십시오. 네. 예, 네, 다음에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